안녕하세요, 리치콕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짬뽕 만들어 볼게요. 신선한 해물과 얼큰한 매운맛의 조화. 가히 겨울 요리라고 해도 괜찮겠죠? 먼저 채소 손질할게요. 양파는 도톰하게 씩 썰어 주시고요. 양배추도 큼직하게 썰어 주세요. 대파도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청경채는 잎을 떼어서 준비해 주세요. 마늘도 편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짬뽕은 해물이 주재료인데요. 조개는 해감해 두었고요. 새우는 내장 제거해서 미리 밑손질을 해 두었어요. 자, 이제 오징어 손질해 볼게요. 오징어는 안쪽에 칼집을 넣어서 1cm 두께, 5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다리도 비슷한 길이로 썰어주세요. 자, 이제 웍에서 고추기름 만들어줄게요. 인덕션 7단 중불에서 예열한 웍에 포도씨유를 넉넉히 넣고 고춧가루와 마늘 넣어서 충분히 볶아주세요. 대파도 넣어서 향이 우러나게 볶아주세요. 여기에 채 썰어두었던 돼지고기를 넣어서 또 볶아주시고요.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손질해둔 해물을 모두 넣고 해물에 고춧가루가 골고루 스며들게 볶아주세요. 자, 그리고 물 4컵을 넣어주시고요. 치킨 스톡 2개 넣고 뚜껑을 덮어서 인덕션 8단에서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양배추를 넣고 한 소끔만 더 끓여주시고요. 여기에 청경채, 간장, 청주,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자, 시원하고 얼큰한 해물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 따뜻한 국물 요리로 따뜻하게 한 해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리치국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더 행복한 새해 맞이하세요.